아, 지금 저도 많은 양의 동물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피딩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피딩을 하는 영상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인 귀뚜라미입니다. 저는 이제 귀뚜라미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귀뚜라미로 먹이를 주고 있는데요. 잘 먹죠? 친구, 그 요즘 진로 개구리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진로 소주 개구리 뭐 온라인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바로 화이트 트리플옥이라는 개구리고요. 뚱뚱한 외모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인데 몸에 이렇게 하얀 점이 있잖아요. 이런 하얀 점은 좀 인위적으로 개량이 된 거고 이렇게 하얀 점이 많을수록 좀 매니아들 사이에서 귀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유, 잘 먹어요. 놓쳤네. 워낙 이렇게 먹성이 좋은 친구들이고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막 입으로 음식을 밀어넣고 이런 게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귀엽습니다.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는 개구리예요. 이 친구는 미야코니스 토드라고 일본에서는 두꺼비고요. 미야코 섬에서만 서식하는 두꺼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잘 먹어. 우리나라 두꺼비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두꺼비보다 훨씬 작게 자라는 소형종이에요. 한 2분의 1 암컷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자라지 않는 작은 크기로 자라는 녀석이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 두꺼비가 워낙 매력적이고 이쁘게 생겼는데도 사육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매니아분들이 이 친구 미야코 토드를 예, 데려다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밥도 잘 먹고 굉장히 튼튼하고요. 키우기도 쉽고. 자, 파이어 살라만다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 파이어 살라만다 테레스트리스 아종과 갈라이카 아종 세 마리가 있는데 여기도 귀뚜라미를 던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굉장히 뚱뚱한 크레가 있어요. 이 친구 이제 임신 추정인데요. 너무 뚱뚱합니다. 이거 한번 놔야 될것 같은데. 좀 비만이기도 하고, 데려올 때부터 약간 상태가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뚱뚱해서 알을 못 낳았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산란을 이제 시작하는 걸 확인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알을 한번 놔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이 있죠? 예, 이게 지금 무어닝게코라는 친구의 알인데요. 이 친구가 무어닝게코고요. 무어닝게코 같은 경우에 처녀생식종으로 유명합니다. 암컷 한 마리만 있어도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얘네도 이렇게 여러 마리, 좀뭐 암컷끼리 있어야지 좀 산란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알을 벽에 붙였고, 머지않아 부화를 할것 같습니다. 좀 다소 난폭하게 먹네. 저는 이제 웬만하면 거의 모든 종들에게 귀뚜라미로 통일을 합니다. 먹이는 귀뚜라미로 통일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편하죠, 그게. 저한테도 훨씬 편하고. 사이즈에 따라서 예, 다른 크기 귀뚜라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정말 좋은 게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귀뚜라미로 먹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시비, 타이거 랭몬, 캐트리프록 두 마리가 여기서 잘 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달팽이 먹는 거를 이제 찍었던 엠페러 친구들도 사실은 평소에는 귀뚜라미를 먹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를 이렇게 풀어주고 하루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사냥을 하더라고요. 이 안에는요,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짠!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근사한 개구리. 레드아이 트리플옥이고요. 그눈 빨개지는 개구리 있잖아요. 그 친구예요. 여기는 이제 암컷이고, 자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붙어서 자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서 빨간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눈을 뜨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도 귀뚜라미를 저는 그냥 이렇게 몇 마리 던져놓고 자유로 주고 있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찾아먹게끔. 밤 되면 얘네가 일어나서 사냥을 다녀요. 예, 의외로 많이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고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번 끼워줄게요. 짜자잔잔. 너무 이쁘죠? 굉장히 진한 또 초록색을 나타내고, 눈은 또 굉장히 빨갛고, 아주 매력있고, 이쁜 녀석입니다. 자, 다시 자라. 야, 여기 친구 나오네 벌써. 이 친구는요, 아그리꼴레라는 친구고, 소형종 카멜레온 개코입니다. 이게 지금 다 자란 사이즈예요. 이 정도. 네, 다 자란 사이즈고요. 배고픈가? 밥을 한번 줘볼게요.
얘는 이렇게 혀로 핥아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혀로 핥아보고 먹는 거구나 맛있구나 하면은 바로 덮쳐서 먹거든요. 이상하게 오늘 약간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네요. 네,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사실 요즘 핥아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귀뚜라미보다는 슈퍼푸드를 계속 줬어요. 그래갖고 슈퍼푸드 익숙해져서 그런지 귀뚜라미를 지금 잘 사냥을 안 했는데, 슈퍼푸드 지금 어제 슈퍼푸드 준게 벌써 통통 비어 있습니다. 지금 톡톡이들만 남아있죠. 남은 찌꺼기들을 톡톡이들이 잔반 처리하고 있어요. 과일도 지금 한 3개째 나와줬습니다. 하나가 곧 부화할 것 같고요. 여기는 다트프로 범블비입니다. 범블비 알죠? 그 노란색, 검은색 조화. 뭐야? 운다. 우와. 와, 저는 이제 집에 자꾸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원인을 드디어 알았네요. 제가 우는 소리였네요. 대박 신기하다. 우는 소리 굉장히 크고요. 오, 그리고 여기 암컷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알을 낳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는 소리가 진짜 크네요. 얘네들은 귀뚜라미 그 피네드 종류를 주고 있고요. 오, 씨, 또 우네. 여기는 이제 오야폭이라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도 저 비슷한 시기에다 데려온 아이들인데 건강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한 쌍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데려와가지고 두 마리를. 여기는 이제 아주레우스입니다. 아주레우스. 진한 파란색에 또 이런 검정 무늬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고, 다트프록 중에 꽤 크는 친구들이에요. 예. 실제로 보면 좀 거대한 풍채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이거 아직 다 자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더클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이제 등치가 큰 만큼 좀 담대하고 대담하고, 먹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키우면서 주다 보니까 먹이 주는 줄 알고 문을 열면 이렇게 좀 이쪽으로 저쪽으로 제 쪽으로 좀 이렇게 오는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이 친구 카멜레온 후넬리예요. 소형종 카멜레온이고, 다 자랐을 때 코에만 뿔이 살짝 나는 아주 이쁜 친구고, 다 자라도 한 손바닥 정도 크기밖에 안 자라요. 굉장히 이쁜 녀석이고, 밥도 되게 잘 받아 먹거든요. 밥을 자주 줘서 지금 또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줘볼게요. 봤죠? 이 친구 타이밍이 중요해요. 밥줄때이 친구 중요한 게, 제가 핀셋을 잡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혀를 쐈다가 이게 먹이가 안 딸려오고 혀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먹이를 놓치는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 타이밍을 딱 맞춰서 먹이를 딱 놔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핀셋 피딩보다는 사실 자율로 주고 있습니다. 그냥 풀어놓고 지가 먹고 싶을 때 먹도록 하고 있어요. 잘 먹어요. 애놀, 피터슨 애놀이라고 하는 멕시코 종인데, 크레 친구들도 꽤 있는데, 크레 친구들은 다 이제 슈퍼푸드를 먹이면서 키우고 있고, 어제 슈퍼푸드를 줬기 때문에 릴리죠. 릴리 친구도 있고, 스콧, 암컷 아이들도 있고, 저도 좀 번식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쿠키들, 여기 스페니쉬 립 뉴트 성체 한 마리랑 같이 살고 있고요. 파이어벨리, 중파벨 뉴트가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냉짱을 주고 있습니다. 냉짱. 야, 고, 뛰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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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리 와. 야, 새벽아. 밭농사도 열심히 지금 짓고 있어요. 깨도 있고, 뭐, 고구마, 감자, 얼마 전에 감자 캤고, 양파도 지금 나왔고, 고추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토마토도 있네요. 농산품 판매를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지인들 위주로 좀 간단하게 판매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박이고, 참외도 있고요. 얘네 엄청나게 먹네요, 진짜. 그리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엄청 소리를 지르고, 아주, 그리고 먹는 양도 엄청 많아요, 하루에. 이게 주위에 있는 배밭 할아버지가 배밭에 이제 이런 새들이 둥지를 틀면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 원래 처리를 하시거든요. 버리고 막. 근데 얘네를 약간 늦게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처리하시려다가 제가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저한테 키워볼래냐고 갖다 주셔서 제가 지금 얘네를 이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그죠? 벌써? 잘 키워서 야생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도 다행인 게 이렇게 키뚜라미가 많은 집에 와가지고 실컷 먹게 됐는데 운이 좋았다니네. 이렇게 농장 한쪽에 스페니쉬 립뉴트 아이비노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유생을 주셔갖고 지금 대부분 변태를 시켜서 몇 마리 이제 다른 저 프로패밀리랑 이런 데 보내기도 했고 그런 거 빼고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 다 잘 커주고 있고 안쪽에서 약간 이끼 좀 검역하고 있고 식물도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식물들도 많이 있고 선풍기를 틀어놓은 이유는 카멜레온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잭슨, 레인보우 잭슨 카멜레온이 있는데 약간 이제 꽤 넓은 사육장에서 키우고 있고요. 원래 여기를 예전에 그 풀무치를 키우려고 너 언제 왔냐? 풀무치를 키워보려고 만든 사육장인데 요즘 잭슨 카멜레온 사육이 너무 딱 좋아요. 건강하게 지금 잘 커지고 있고 보시면 배가 엄청 빵빵하죠? 얘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이제 중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임신을 했고요. 얼마 안 있으면 산란을 할 것 같아요. 얘는 레인보우 잭슨이라고 잭슨 중에 좀 소형종이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바닥에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땅에다가 새끼가 떨어지면 새끼들이 스스로 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굉장히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에 뿔이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약간 이제 이 친구 카멜레온들이 온도가 낮아야 된다. 저온종이다.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보시면 온도가 높죠. 높은데도 이렇게 약간 환기가 잘 돼 있고 뻥 뚫려 있는 공간이고 또 바람이 잘 통하고 찬물을 지속적으로 주니까 건강하게 좀 잘 커주고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만 무사히 또 잘 나면은 새끼도 낳고 잘 커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온 지 꽤 됐는데 예,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어설프게 만든 거북이 방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귀뚜라미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귀뚜라미 주고 갈게요. 우와 잘 먹어. 이 친구 인스턴박스고요. 귀뚜라미도 좋아하고요. 사료도 잘 먹고 건강하게 얘도 이제 꽤 오래 있었어요. 저희 집에 건강하게 커주고 있고 이 친구도 체리헤드 헤드풋 아주 어릴 때 데려왔는데 많이 컸습니다. 귀엽죠 얘. 저빌입니다. 저빌이 한 마리 있는데 저빌도 귀뚜라미를 좋아하더라고요. 오 봐봐.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갈가 먹더라고요. 예전에 만든 이 방사장에 태구랑 유로가 잘 크고 있습니다. 유로 한 마리가 너무 탈출을 잘해갖고 땅을 잘 파고 땅을 못 파는 곳으로 일단 이렇게 옮겨놨어요. 포맥스로 지금 만든 원래 귀뚜라미 키우려고 만든 장인데 여기서 지금 이 친구 따로 격리시켜서 크고 있고요. 그래도 뭐 다행히 다들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금 뚱뚱하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요. 얘가 안에서 키울 때는 이런 행동 잘 안 했는데 밖에서 키우니까 확실히 좀 야생성이 살아나나 봐요.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태구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아이비노 태구고요. 날씨 이렇게 따뜻할 동안은 이렇게 밖에서 넓은 데서 키우면은 얘네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만족스럽고요. 얘네도 귀뚜라미 좋아해요. 이렇게 귀뚜라미 사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귀뚜라미를 몇 마리씩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맛 다시는 거 보니까 벌써 먹었네 이 친구. 먹네 사냥하네요. 그죠? 귀여워요. 얘가 아주 뚱뚱하고 밥도 잘 먹고. 여기 이제 조노사우루스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진짜 오래됐거든요. 있는 듯 없는데 잘 커주고 있는데 예전에 여기 노제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해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사냥도 잘하고요.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진짜 커주고 있습니다. 태규가 먹는 거 아니야? 알지? 안 먹네. 버즈프로 한 마리가 여기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귀뚜라미 방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귀뚜라미를 키우고 있고 귀뚜라미가 필요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귀뚜라미를 꺼내다가 이렇게 탁탁 털어갖고 이제 다른 리빙이나 이런 데 옮겨서 하나하나 주는 거죠. 귀뚜라미 방 안에 이렇게 렉사가 있고 레게들도 많이 있고요. 좀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바로 피그미 비어디입니다. 비어디 드래곤
얘랑 이제 비슷한 속에 같은 속에 있는 종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종이고요. 작게 자랍니다. 문이나 이런 게 또 랭킨스랑은 다릅니다. 랭킨스랑 또 다른 종이고요.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친구인데 너무 이제 밥도 잘 먹고 먹성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주고 있어요. 이 친구 보면 이 친구가 좀 제일 큰 친구. 모두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워낙 잘 먹어가지고 제일 많이 컸고요. 수컷입니다. 먹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쫄래쫄래 먹는 게 굉장히 귀엽고 비어디 드래곤보다 작게 자라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안에 귀여운 친구들, 바이퍼 개코, 소형종 개코죠. 바이퍼 개코 아이들이 1대 3그룹입니다. 수컷 하나, 암컷 3마리. 잘 먹죠. 갓 태어난 레게 새끼들도 꽤 있고요. 레게를 지금 번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밥 주는 줄 알고 이러는 건가? 예, 잘 먹죠. 안에 있는 레게들 전부 밥 주고 뭐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동물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밭농사도 지어야 되고 은근히 시골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영상도 뭐 자주 못 올리고 이래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유튜브에 더 올인을 해야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저도 지금 제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삶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고요. 제 나름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예,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